이번 주 e스포츠 소식입니다. 베인글로리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2강 조별 플리그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4회차 경기 결과 1경기에서는 유럽의 강호 언노운이, 2경기에서는 국내 강팀 타이거 코비아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어진 3경기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레이드를 몰아붙이고 주도권을 가져간 와이드가 두 번째 크라켄까지 손쉽게 가져가면서 첫 승을 따냈습니다. 3일 펼쳐진 5회차 경기에서는 무적함대와 갱스터즈, 헌터스가 각각 1승을 추가했는데요. 6일에는 12강 조별 플리그 6회차 경기가, 10일에는 와일드카드전이 펼쳐집니다. 하식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슈퍼리그 8강 A조 패자전에서는 다나와 조코와 게임에이드 탑이 맞붙었습니다. 4세트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은 게임에이드 탑이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었는데요. 다나와 조코 고영준의 나지보가 위기 상황에서 궁극기 굶주린 훈령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렸으나 김윤식의 무라딘이 그의 스킬을 완벽하게 봉쇄하며 결국 게임에이드 탑이 최종전에 올랐습니다. 1일 패자전 B조에서는 레이브 하츠가 MVP 스카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최종전에 진출했는데요. 5일과 8일에는 최종전 A조와 B조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에로의 2015 월드 챔피언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한국 대표 선발전이 진행 중인데요. 2일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진에어 그린즈가 나진이 엠파이어를 상대로 완벽한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3세트 진에어 그린즈가 말파이트와 오리아나의 궁극기 연계로 대승을 거두며 최종 스코어 3-0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잠시 후 6시에는 진에어 그린즈와 CJ 엔투스의 플레이오프가 펼쳐집니다. 승자는 5일 KT 로스터와 최종 승부를 겨루는데요. 과연 LOA 2015 월드 챔피언십으로 가게 될 주인공은 누가 될지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모든 게임 마니아들을 사로잡은 게임의 메카, 게임 플러스. 안녕하세요, 권희슬입니다. 제 옆에는 게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도와주실 두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 유일의 e스포츠 국가 대항전이죠. 2015 ISF 월드 챔피언십이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12월 2일이죠. 5일간 개최됩니다. 당초 유치하기로 했던 폴란드 우치시가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ISF 이사회랑 그리고 경기위원회가 서울을 개최 도시로 재선정을 하게 됐죠. 네. 정식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크래프트 2, 하스톤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예,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아마추어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2015년 롤 프로대회나 세미프로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들 위주로 해서 아마추어 국가대항전을 하기로 했는데요. ISF 산하 43개국 회원국 협회는 일단 자국 국가대표 선수 선발에 돌입을 했습니다. ISF는 회원국을 상대로 10월 초까지 참가 접수를 일단 완료를 하고요. 대회 참가국 및 참가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ISF 월드 챔피언십은 e스포츠 를 중심으로 한 문화 교류의 발판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가 게임 한류를 한층 더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G리포트에서는 LOL과 스타리그의 결승전에 생생한 현장 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모든 프로게이머들이 꿈꾸는 우승. 네,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큰 무대에서 우승한다는 거 진짜 좀 좋아요! 말 못하죠, 떨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우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본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너무 좋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들의 인생을 바꿔줄 LOL 월드 챔피언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2015 LOL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결승전. 챔피언 자리는 단 하나뿐. 그 왕좌에 오르기 위해 치열한 서바이벌을 뚫고 올라온 두 팀은 2연패를 노리는 전통의 강호 SKT T1과 지난해 서머 시즌 우승 후 서머의 왕자로 떠오른 KT의 로스터. 그 대진만으로도 수많은 e스포츠 팬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는데, 결승전의 시작! 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결승전! 1경기 초반, 퍼스트 블러드를 먼저 따낸 KT 롤스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리며 경기를 유리하게 이끄는 듯 보였지만 드래곤 사냥 중 습격한 SKT T1에게 첫 번째 드래곤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후 나그네와 에로우 선수가 마린 선수에게 마크당하며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는데, 허탈한 역전패에 선수뿐 아니라 팀 스텝과 현장을 찾은 팬들마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이유는 2년 전 여름 쓰리슨 고베를 마셔야 했던 그날과 너무도 닮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 두 팀이 서머 시즌 결승전에서 마주친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2013 LOL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결승전 당시 SKT T1을 맞이해 두 경기를 연달아 승리하며 우승을 코앞에 두었던 KT 로스터. 하지만 3세트부터 모든 공격을 원천 봉쇄하는 상대의 기세에 눌리며 승승패패패 역수입을 당하고 말았다. 우승 SKT! 더군다나 결승전 5경기 페이커에게 무참히 공격당했던 류의 모습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을 만큼 KT 롤스터에겐 흑역사로 남아있는데, 잃은 게 너무 많거든요. 울챔스 우승을 놓쳤고 월드컵을 놓쳤고 팀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사실 그 결승전 때 저희가 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래서 KT가 좀 불쌍하다는 느낌도 들고. 페이커 선수, 오늘도 죽고 있는 류 선수를 위해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 페이커를 너무 의식했던 탓인지 이 경기에서 처음부터 페이커만을 집중 마크했던 KT 로스터는 다이애나의 성장을 막기 위해 4인 협공에 나섰는데 서륙에 성공하려는 그 순간 마린의 말파이트가 나타나 이들에게 궁을 적중시키고 말았다. 진짜 위기였거든요. 근데 마린의 말파이트 4인 궁 이거 한 방이 게임을 그냥 아예 터뜨린 것 같아요. 그림 같은 궁극기로 오히려 KT 롤스터 선수 전원이 사망하면서 복수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만 거. 그렇게 마린의 든든한 지원 아래 페이커의 다이애나는 이 경기에서만 10킬을 달성하는 활약을 펼치며 승부를 결정짓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어진 3경기 오! 오! 현장은 충격과 공포의 탄성으로 휩싸였다. 사실 프로게이머의 세계에서 미드라인의 리브는 봉인된 지 오래였는데 리브는 뭐 경기 내내 계속 말씀드렸지만 선진입을 해야 되면 진짜 굉장히 무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바닥이다, 내가 무조건 이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어떤 피그라든 이길 수 있다는 페이커의 자신감이 궁지에 몰린 KT 로스터 선수들의 불안한 심리에 결정타를 날렸던 것. 립은 나왔을 때 나그네 표정에서 느꼈어요. 약간 졌구나. 이게 갈 때까지 왔다. 이거 뭔가 뭐 해도 안 될 것 같다. 페이커는 자신의 패기를 증명하듯 리븐을 통해 최고의 명장면을 만들어냈는데 카시오페아의 석화의 시선을 교묘히 피해 솔킬을 내는 슈퍼플레이를 선보여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플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거 공각이지? 사이드 무비! 네. 살짝 뒤돌았다가 와, 혼자서 솔킬을... 끈끈한 팀워크와 페이커의 활약 속에 3대0으로 완승을 거두며 네 번의 시즌 우승으로 마침표를 찍은 SKT T1의 우승 레이스! 무엇보다 이날의 우승은 결승전 MVP로 선발된 페이커 선수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 지난 LOL 챔피언스 스프링 시즌 결승전 당시 같은 팀 이지훈 선수에게 밀려 출전하지 못했던 페이커 필요도 없이 너무 잘해가지고 이후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에서도 폰 선수에게 기세가 밀렸다는 불명예를 안으며 많은 팬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 작년에 폰 선수한테 좀 많이 당하면서 제가 이름값에 못한 플레이를 해줬 하고 하시는데 솔직히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시즌에 더 일을 악물고 페이커의 기량이 되살아나며 무적함대의 완전체가 된 SKT T1 이제 그들이 꿈꾸는 또 다른 목표는 LOL 월드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 작년에 저희가 못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롤드컵에서 꼭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0월 유럽 4개국에서 펼쳐질 2015 LOL 월드 챔피언십. 이번 서머 시즌에서 보여준 실력과 패기를 무기로 e스포츠 강국인 한국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다시 한번 2014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더욱 막강한 라인업으로 무장하고 돌아온 스베노 스타리그 시즌2 소리 질러! 그 명성에 걸맞게 전에 볼 수 없었던 역대급 매치업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대망의 결승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세 번이나 들어올리는 경이로운 커리어를 달성한 김태경! 김태경입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오지엔 결승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지엔 스타리그에서는 단 한 번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기에 이번 결승전은 그에게 있어 활용 점점이 되어줄 의미 있는 무대였다. 그리고 최고의 자리를 노리는 또 한 명의 도전자 조일장.
프로게이머로서 오랜 기간 활동했지만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무관에 그쳤던 그에게도 이번 결승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리였는데 김태경의 OGN 스타리그 첫 우승이냐 조일장의 생애 첫 우승 트로피냐 보는 이들까지 숨막히게 만든 명품 플레이가 펼쳐진 결과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기동성! 자, 그걸 지금 발휘하고 있어요! 깨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버티던 조일장의 펑펑 신경 시간 됐는데 어떻게 진짜! 스타리그 제2마 그 역사적 주인공의 자리는 김태경을 3대0으로 제압한 조일장에게 돌아갔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승리를 결정지은 찰나의 순간들을 집중 분석해보자. 결승전 첫 번째 세트 가겠습니다. 승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1세트부터 전진 투게이트라는 전략을 꺼내들며 기선제압에 나선 김태경. 하지만 조일장의 저글링 4기가 그의 운명을 바꿔놓고 말았는데 운명을 맞바꾼 신의 한수 첫 번째 초반 저글링 4기. 질란 러시에 의해 위기에 빠진 조일장. 생명과도 같은 앞마당 건설을 취소할 경우 꼼짝없이 패배를 선언해야 할 수도 있었던 상황. 조일장은 이를 염려해 저글링 4기를 상대방 진영으로 보냈는데 처음에 저글링 4마리가 상대 본진에 갈 때 상대 질럿 2마리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질럿을 나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투게이트는 정말 하드코어 질럿 러시라서 그게 가서 그냥 컨트롤로 저글링 이기고 앞마당 피해를 주든 뭐 이런 식으로 가야만 되는 건데 그 질럿이 본진으로 가는 순간 이미 미지근한 질럿 러시가 된 거였지. 조일장은 빠른 판단으로 질럿 러시를 막아줄 썬큰 콜로니를 건설할 시간을 벌었고 결국 김태용이 준비한 회심의 카드를 무력화시키며 1세트를 가져갔다. 그리고 치열한 혈투가 이어진 다음 전장은 바로 라만차. 여기서 이들의 운명은 또 한 번 갈리게 됐는데 운명을 맞바꾼 신의 한수 두 번째 끝없는 멀티 견제. 사실 조일장과 김태경은 이미 16강에서 라만차를 무대로 한 차례 맞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많은 팬들이 이번 결승전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 포인트로 2세트를 꼽기도 했다. 경기 초반 스커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주도권을 장악한 조일장. 이후에도 뮤탈리스크와 히드라 리스크를 통해 김태경의 확장을 집중 견제했는데 위기에 빠진 김태경은 본인의 특기인 다크 템플러 드랍을 내세워 많은 이득을 봤지만 세 번째 멀티만 무려 네 번이나 파괴됐고 사실 6시가 없으면 뒷심이 아예 없습니다. 이제 결국 극복할 수 없는 자원 차이로 2세트마저 GG를 선언하고 말았다. GG! 상대방이 압박이 안 올 거면 뭘 할까요? 멀티하겠죠. 이것을 바로 그냥 기민하게 반응이 온다는 것도 놀라웠고 상대적으로 조일장 선수는 예상보다 너무 잘했다. 그리고 이어진 3세트! 김태경이 맵 중앙에서 전투를 유도하며 조일장의 시선을 집중시켰고 그 틈을 타 다크 템플러 한 기를 본진으로 침투시켜 드론 7기를 잡아내고 무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그때는 이거는 제 생각이 없었어요. 이 다크는 본진에 있으면 안 되는 다크인데 있어가지고 그때는 정말 많이 당황을 했는데 이거 뮤탈에 혼을 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뮤탈리스크를 통해 김태경을 끈질기게 괴롭히며 힘겨루기 싸움에 돌입한 조일장. 한 번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 연출됐는데 운명을 맞바꾼 신의 한수 세 번째 조일장의 드랍. 극 후반 적의 최종 유닛 울트라 리스크까지 보유한 조일장. 반면 김태경은 주요 멀티에 캐논을 건설하며 데뷔했지만 핵심 유닛 리버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 리버라는 유닛이 나와있지 않으면 저그의 기동성을 프로토스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상대의 허점을 놓치지 않은 조일장은 본진 지역의 속임수 드랍과 한시 지역 드랍에 이어 결정적인 11시 울트라 리스크 드랍을 성공하며 김태경을 흔들었다. 기민하게 상대방이 한 번 흔들릴 때 그때 모든 지역을 노리는 이러한 날카로움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였어요. 모든 판을 조일장 선수가 좀 가지고 돌았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 듭니다. 그렇게 김태경을 쉴 틈 없이 몰아붙인 조일장은 본인의 원대한 꿈이었던 생애 첫 우승 트로피를 손에 거머쥐었는데 조일장입니다! 일단 선수 때 못 느껴봐서 아쉬움이 제일 크고요. 지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단 한 차례 스포트라이트도 받지 못했던 조일장. 앞으로도 계속될 그의 여정에 있어 이번 우승이 도착점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해본다.
이름만 들어도 마니아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엑스박스의 최강 라인업. 그동안 해외 게임쇼에서만 소개돼 국내 유저들의 궁금증을 유발시켰는데 We love the fashion of the fans in Korea. Whenever I'm there, I get to see it close and personal. And we're committed to bringing increased localization, 1TB console, a lot of exciting offerings for our fans this year. 엑스박스 신작의 한국 상륙을 손꼽아 기다린 국내 유저들을 위해 이들이 준비한 특별한 만남. 안녕하세요. 바로 엑스박스의 팬 100명과 함께한 팬페스트. Xbox Fan Fest is our opportunity to bring in our fans in Korea, show our amazing upcoming games lineup, and give fans a chance to play hands-on with all the upcoming blockbusters. 콘솔 게임의 신작 가뭄 현상에 담비가 되어줄 반가운 소식을 듣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100명의 팬들! 역시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반가운 소식들이 줄을 이었다! 헤일로 5 가디언즈, 포르자 모터스포츠 6,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 등 9개의 엑스박스 1 전용 게임이 발표된 순간 현장에 모인 콘솔 마니아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 사실 국제 게임 축제에서 여러 차례 공개됐던 타이틀이지만 국내 유저들을 직접 만난 것은 처음! 특히 그들의 심장 박동수를 수직 상승시킨 소식은 콘솔 게임에선 극히 드물었던 한글화 작업 소식! 그중 헬로 5 가디언즈와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의 경우 자막뿐만 아니라 음성까지 한국어 더빙이 이루어진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한글 음성으로 듣는다는 거는 확실히 자막으로 주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성 현지화 같은 경우는 게임에 몰입할 수 있고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저들의 기대감을 가장 증폭시킨 게임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는 섬을 배경으로 한 전작과 달리 설산으로 무대를 옮긴 것이 특징인데 특히 주인공 라라가 탐험가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스토리가 담겨 있어 많은 유저들이 이 게임의 한국어 더빙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오랜 기간 플레이에 목말랐던 유저들의 갈증을 달래기 위해 이들이 준비한 특별한 자리는 바로 엑스박스 1 신작 플레이 공간! 눈으로만 즐겼던 블록버스터들의 극한 재미를 직접 손끝으로 느껴보는 짜릿함을 만끽할 수 있었는데 명불허전! 콘솔기기의 대표주자다운 즐거움을 선물한 엑스박스 팬페스트! 제가 상상한 것보다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현장감 넘치고 제 마음속에 깊이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협소한데도 이렇게 한글화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엑스박스가 더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신작 타이틀의 한글화 작업을 공표해 한국 유저들의 곁으로 한층 더 가깝게 다가온 엑스박스! 앞으로 국내 모든 콘솔 마니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매력적인 게임들을 더욱 자주 만날 수 있길 기대할게요! 엑스박스가 유독 한국 유저들을 위한 행사에 인색했는데 이번엔 아시아 최초로 한국을 시작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해서 유저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LOL 챔피언스 2015 코리아 서머 결승전 결과 SKT T1과 쿠타이거즈가 2015 LOL 월드 챔피언십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내일까지 한국 대표 선발전이 펼쳐지죠. 마지막 진출팀 한 팀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유럽과 북미,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는 일정이 다 마무리됐고요. 네. 유럽에서는 프라티, H2K, 그리고 오리겐이 진출했고요. 북미에서는 CLG, TSM, 크라도 나인이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에서는 AHQ랑 그리고 유이프레시, 울브즈가 합류했죠. 네. 예, 이번 주에 16개 진출팀이 모두 확정이 됩니다. 중국은 LGD 게이밍이 이미 진출을 확정 지었고 이제 내일까지 진행되는 지역 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이제 중국에서 나머지 두 개 팀이 이제 확정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현지 시각으로 5일 브라질의 페인 게이밍하고 카오스 라틴 게이머스가 마지막 롤드컵 티켓을 놓고 격돌을 합니다. 2015 롤 월드 챔피언십은 10월 1일 프랑스에서 예선 16강 예선부터 시작을 해갖고 10월 31일 독일 베를린에서 최종 결승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정말 10월 한 달은 유저들의 롤 축제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세계 챔피언 역시 영광이 한국 팀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부 마지막 순서죠. 쥐초이스에서 액션 러닝 게임을 함께 만나보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9월 첫째 주 게임 승리와 함께 10년 장수 게임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게임 플러스의 적절한 선택, 쥐초이스의 허원업 친구 오성민.
좋아요. 오성균 친구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 왜 이래? 네, 오성균 친구라고. 오케이, 오늘도 한잔하러 갈까? 때리면 뭐 했습니까? 해외 나가서 이제 뭐 놀기도 하고 휴가도 좀 즐기고. 나는 뭐 오지엔도 먹어. 집에 에어컨도 없고 집 회사 집 회사. 제 휴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 네. 와 휴가 가서 와 바다다 계곡이다 우와 하는데 이제 지금 휴가도 끝났고 뭐 학생들은 이제 개학 시기 개강도 했고 이제는 다시. 그 자유로웠었던 모든 것들이 끝나는 진짜 천고마비의 이제 계절이 왔고 슬슬 또 이제 지쳐가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분들을 위해서 사실 또 저희가 여러분들의 다시 한 번의 또 탈출을 위해서 굉장히 또 심사숙고해서 오늘 게임을 초이스해봤습니다. 오 그렇군요. 어떤 게임인가요?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자유를 느끼게 해드릴 바로 그 게임입니다. 벡터. 야! 일상 탈출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G-Choice가 준비한 오늘의 게임! 추격자나 도망자가 되어 각가지 장애물을 통과하여 미션을 클리어하라! 모바일 아케이드 러닝 게임 벡터! 벡터를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역시 백문의 불여의 의견이라고 저희가 준비해놓은 게임 안에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는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트레일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네. 오 시작됐어요 시작됐어요. 아 저희는 어제도 일하고 일하나, 오늘도 일하고 겁내 일해라. 계속 일해라. 하루 종일 일해라. 너희는 클론이다. 딘딘. 이 그 영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정말 모두가 천편일률적으로 저런 그 양복을 입고 말이죠. 그 컴퓨터 앞에서 계속해서 일 시달린. 오케이 있는 팀장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맨날 일만 시키고 편집 해가지고 오면은 다시 편집하라 그러고. 아 그러냐? 오늘로써 지출수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야. 근데 굉장히 미남이시다. 미남이시다. 그게 우리 회사의 모습. 그렇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의 괴로워. 허원하게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제가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갑니다. 밥 먹으러 갈 거야. 잡아라. 점심시간 12시부터다. 아니야. 야 넥타이 고르고. 와우. 오. 여기서 빡. 회사를 탈출하는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평소 때 너무나도 하고 싶었었던 그 이 회사를 정말 탈출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 저렇게 탈출. 와우, 오우, 야, 잠시만. 너무 떨어진다. 저렇게 탈출하면요, 죽습니다. 아,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대신해드리겠다는 저렇게 뛰면 다 죽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 결국 이 게임은 업무에 지친 나머지. 그렇죠. 도망갈 거야라고 하면 나쁜 상사가 어딜 도망가 하면 잡으러 오는 그런 게임인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OGN 팀장님으로부터 도망가는 험한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러닝게임은 가라! 벡터만의 특별한 요소, 파쿠르! 게임 속에 구현된 60여 가지의 실제 파쿠르 기술들을 이용해 각종 장애물을 극복하며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하는데 과연 허한욱과 오성균, 이 두 남자의 파쿠르 실력은 어떨지 지금부터 게임을 통해 알아보자! 네,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죠! 플레이 해보자! 선택하기 모드 클래식이 있고 사냥꾼이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클래식 모드는 내가 도망가는 거 허완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냥꾼 모드 같은 경우에는 허완욱이 도망가려는 너의 후배를 쫓아가는 거죠. 벌써 미소가 지워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참아주시고요. 지금 오늘은 도망가야 되니까요. 오늘은 이상해. 일단 몰입이 잘 되네. 누구나 회사원이라면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오시면 됩니다. 클래식 모드 바로 한번 해볼까요? 네. 아, 허완욱 뜁니다! 허완욱 뜁니다! 와하! 어떻게 하는 거? 네. 자, 위로 스와이프. 점프. 점프.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 모션이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저런 상자 같은 것들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 뒤에. 팀장님 쫓아내. 팀장님 죄송해요! 자, 다시 한번 아래로. 슬라이딩. 되게. 잘하는데? 여기서는 가속. 저 화살표 모양이 나오게 되면은 가속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좋고요. 스피드감인데 이거? 네. 좋아요. 이게 스킬들을 잘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스피드 자체가 느려지지가 않아요. 그 스피드를 따라 쭉 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깨는데 굉장히 많은 이득을 또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별을 왜... 아까 전에 못 먹은 것들이 많았어요. 각 스테이지마다 별 3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모든 블록들을 놓치지 않는 것은 물론
파쿠르 기술을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 사용해야 하는데 획득한 별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위한 열쇠가 되므로 백토의 모든 것을 즐겨보려면 별 3개 획득은 필수! 트릭을 좀 잘 사용을 해줌으로 인해서 스피드를 잘게, 예, 늦춰지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쉽게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거 그렇죠! 타이밍에 따라서 좋아요! 오, 아, 이거. 아, 아, 이러면 지금 아, 진단이 야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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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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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자, 아이템 같은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 잘 좀 먹어가면서 해줘야 됩니다. 아! 원우가, 내가 너. 이래야지. 이렇게 된 거죠. 아,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거 도망가겠습니까? 이렇게 뭐 무섭게. 달려라. 아하! 오? 아, 아,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거. 아! 아, 이게 뭡니까? 아, 이걸 잡히네. 이건 실수하지 않겠어. 이거 약간 빨리 뛰었어, 오! 빨리 뛰었어, 빨리 뛰었어. 오. 아, 이렇게 안 맞는데 약간 실망이네요. 또 느려졌어요. 아, 이렇게 안 맞는데 약간 실망이네요. 자, 일단 지금 47번째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오늘 집에 가겠습니까? 아, 이번에 가능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아예 슬라이드 해주고? 오호! 네, 이렇게. 오호! 뭔가 계속해서 이제 트릭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어. 이게 게임 자체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위치, 어느 위치에서 트릭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심하게 많이 나요. 예? 점프. 점프? 점프. 오! 됐다. 먹어주고. 리버스 어쩌고. 뭐 이거 하고. 점프하고. 또 점프. 아, 슬라이딩 점프. 하는 척 하면서 점프! 슬라이딩 하고 점프. 이야! 점프! 좋았어, 좋았어! 점프! 야, 완전 고양이 같아! 고양이 같아! 점프. 고양이 같아! 고양이가! 자, 여기서 벽을 한번 넘어가고 거의 끝나가는 느낌인데? 끝나가는 느낌인데? 끝나가는 느낌인데? 가나요? 가나요? 대기다! 야, 대기다! 별로 3개야. 야, 아, 축하드립니다. 아,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네. 특정인으로 치면은 그렇죠. 완벽한 퇴근이라고 아. 할 수 있겠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그 정시 퇴근을 목표로 하는 네.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퇴근이지 뭐. 네. 아. 정말 감정을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같습니다. 진짜 진정한 직장인을 위한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아, 잠깐만. 네. 그래서 스토리 1에 오는 직장 생활 좀 체험을 못 했잖아요. 네. 오승준 씨가 한번. 저는 뭐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이게 도망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네. 그냥 이겁니다. 별을 세 개를 하면은 네. 와이프 친정을 놀러 가는 거. 하겠습니다. 아, 이야 플레이를 바로 자 한번 또 도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 좀 무시무시한 그녀가. 어이 뭐? 이전까지 스테이지는 약간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어려워진 느낌도 초반부터. 오야 이게 좀 많아졌어요. 점프. 와! 너 어디까지 뛴 거야? 요. 오! 절대 집사람은 싫어서가 아니야! 아, 안타깝다. 아래도 하나가 또 있네. 이걸 한 번에서 깨는 경우는 좀 많지 않겠는데요? 한 번에서 한 우후! 깨기가 정말. 야, 이게 타이밍이 진짜 세밀해야 됩니다, 이게. 점프. 아우, 아우 조금만 잘... 느려져도. 아, 아우, 야, 야, 형님, 봐. 아유, 집사람이 좀. 아유, 먹지는 못해도 끼긴 깨는.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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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몰입도가. 어이구야! 퇴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장 상사의 끈질긴 추격에서 벗어난 허한욱과 너무 사랑스러운 아내를 피해 탈출을 감행한 오성균까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두 남자의 도주 스릴러. 벡터 속 주인공의 완벽 빙의됐던 이들의 플레이 소감은? 그런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같은 이제 그 맵을 우리 계속 이제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반복적인 그런 패턴이라서 아, 지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느 타이밍에 점프를 가져가느냐. 아, 그렇죠. 그 뒤에 오브젝트를 보고 내가 미리 점프를 하냐 슬라이드를 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동선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 게임은 확실히 정말 이 시대의 비즈니스맨을 네. 그런 게임이 아닌가. 사실 저희가 보여드렸었던 거는 이제 시작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된 시내에서만 여러분들이 플레이하는 것을 지금 보셨을 텐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 뭐 공사장이라든가 그 외에도 무슨 뭐 파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또 공략해 가는 그런 재미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점. 아, 레벨을 올려서 여러분 꼭 구매를 쫓아가는 네. 그런 멋진 섭외 되셨거라!
이번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그리고 또 여가 시간에 지금까지 받았었다는 이 스트레스 이 게임으로 풀어주셨으면 저희는 또 한없는 또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출하고 싶은 허완욱과 탈출하지 않아요 집사람으로부터 탈출을 하고 싶습니다만 오성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